만나면 좋은 친구 MBC.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5월 20일부터 이곳 울산대공원에서 장미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미축제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울산대공원의 먹세권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맛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우와, 여기 주차장도 엄청 넓네. 우와, 여기 조경 한번 보세요, 조경. 이 기와집은, 이야, 어새도 이런 멋진 기와집이 있었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 집의 그 사장님이십니까? 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예, 예. 저희 부모님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제가 2대째 물려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년 차 됐습니다. 울산대공원에 놀러 오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옵니까? 예, 많이 찾아들 오십니다. 아무래도 주차장도 넓고 이제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산책하시고 노시고 난 다음에 저희 가게 식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집에 맛있는 요리는 뭡니까? 오리 불고기랑 영양돌솥 비빔밥이 있습니다. 와, 맛있겠네. 예. 네네네. 이 집 앞에요. 이 소나무도 예쁘고 조경이 정말 잘 돼 있거든요. 식당이라도 맛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각과 청각, 그 다음에 후각까지 이제 손님들 즐겁게 만드는 게 이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사와도 되는데 직접 여기서 다 키우신다면서요? 네, 농사 지으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냉장고 탁 열어놓으면 산능은 금방 불러. 손님 알아요. 산능하고 탁 내놓으면 밤도 안 먹고 나와. 이야. 있는 그대로 내가 먹는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클 때 초라해서 컸다입니까? 우리 엄마가 맨날 내만 일을 시키고. 요 감자전도 기똥 차이에 땀 잡사봐요. 금방 딱 긁어서 우리말에 또 들어가는 양념 있잖아. 아유, 와, 맛있어요. 두 개 달라, 아이세이. 맛있습니다. 힘든 일 하시는데 표정이 너무 좋으세요. 저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오는 손님, 그냥 따뜻하게 밥 한 그릇 먹이고, 요런 마음. 그럴까네. 이래도 안 돼. 에이, 잘 굽어졌어, 지금. 우와, 여기 뭐 제가 뭐 먹고 싶은 거는 전부 다 있네요. 이거 뭐 보기만 봐도 막 맛있어 보이는데 제가 또 감자전 좋아하는 거 사장님 어떻게 알고 또. 야, 감사합니다. 겉바속촉. 바삭바삭하면서 촉촉하게 맛있네, 그죠? 네. 이 집에 뭐 오리도 있고 여기 보니까 이게 명태찜 아닙니까? 어, 코다리찜, 여기 저 오징어 무채, 육회 공군 다 있습니다. 이 집에서 사장님이 제일 이거 맛으로 이 집에 이거 최고다 하는 그건 어떤 겁니까? 다 맛있습니다. 그 중에서 꼽자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 겉절이. 에? 왜냐하면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가장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메인 음식 다 놔둬놓고 겉절이 맛있다 그런 질문 처음 뭐야. 바삭지근하면서 뭔가 상큼한 게 그런데요. 재료부터 소스까지 저희가 직접 만드니까 저희가 당분은 이제 매실 엑기스가 기본 베이스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고 난 다음에 소화도 잘 되고. 이거 촉촉하게 맛있어 보이는데 지금 무면 됩니까? 지금 오리는 다 익었는데 자, 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오리 기름이 지금 탁한 이게 투명해지면 이제 고기에 양념이 되면서 그때가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졸이시면 됩니다. 아, 요 조금 투명해지는 느낌인데 가쪽이요. 기름이 물처럼 그렇게 투명하게 되네, 그죠? 아, 요때 무야 되네. 거의 다 이제 이거. 오, 야. 이 누룽지 내 억수로 좋아하는데. 오, 누룽지 엄청 꽃이다. 이야, 요
그 비빔밥 요 고명 색깔 한번 보세요. 노랗고 빨갛고 파랗고 맛있어 보인다. 근데 요게 그릇이 방자육입니다. 방자육이 소개 한번 들어보실래요? 참기름이 자르르 흐릅니다. 아이 맛있어. 삼사갖고 오리고기 한 점 올려갖고 여기 이 집의 자랑. 이거 쑥 잘 어울리네 이게. 야, 겉절이 넣으니까 더 맛있네. 야, 한번 먹자 이거. 와, 맛있다. 와, 이게 카페가 가정집 같은데. 아이고,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조용하고 좋기는 한데 네. 좀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3년 정도 돼서 꾸준히 이제 단골석 고객님들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근처 테크노파크에서 직장인들을 하시고 이제 샌드위치 먹으러. 네. 커피 이름이 도왕동 커피가 있던데요. 네네네. 지역 명칭을 따고 싶어가지고 이 도왕동이니까 저희가 시그니처로 도왕동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메뉴에 보니까 또 잠봉베르라고 있던데 그건 뭡니까? 저희 프랑스식 이제 바게트 샌드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봉 햄에 버터에 이제 바게트 단순하게 하는. 카페는 옛날스러운데 메뉴는 세련됐네 그죠? 예예. 예. 요게 바로 옥동 커피입니다. 옥동 커피. 오, 맛있다 이거. 야. 아포카토하고 좀 비슷한데. 시원하고 맛있네요. 야, 요번에는 짬뽕 베를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짬뽕이 아니고요. 잠봉 베를. 야, 색깔 보세요 이거. 야, 겉으로 보기엔 좀 느끼해 보이는데, 아, 맛은 고소합니다 이거. 아니 별로 맛있는 건 없는데 전통 프랑스 맛이구나 이거. 야. 너도 야 한번 봐라 이거. 야, 이 맛있다 이거. 이건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위에 뭐 올라갔지? 하얗네. 어? 소금 맛이 나네. 아, 커피가 굉장히 부드럽고 요구르트도 아닌데 뭐 걸쭉한 느낌도 있고 그렇네. 야, 이거 뭐야? 커피에 그 소금 맛이 약간 곁들여졌는데 맛이 요상하네. 아, 이건 커피하기보다 요구르트 맛이 요구르트 비슷하네. 짭짤한 요구르트. 그 짭조름한 소금 맛하고 커피 맛하고 참 잘 어울리네. 희한하네 이거. 이 커피 완전 내 취향이다 이거. 커피에 간을 잘했다 이러면 간. 커피도 간 보고 먹는다. 잡는다. 우리네 삶이 녹아 있는 골목길에는 터줏대감처럼 지켜온 골목 맛집들이 있습니다. 언제 찾아가도 반갑고 포근한 그곳, 금산에서 만나봅니다.
화사한 봄 기운 가득한 이곳은 충남 금산입니다. 오늘 골목의 맛을 찾아온 것은 충남 금산군 금산읍입니다. 금산하면 인삼으로 유명한 건강과 생명의 고장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도착한 이곳이 근처에 터미널과 군청이 있는 금산에서는 가장 번화한 곳이거든요. 맛집들도 많이 있겠지요. 찾아보겠습니다. 군청과 버스터미널이 자리하고 있는 금산군의 중심 금산읍. 주민들부터 관광객까지 활력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생명의 고장 금산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지 않을까요? 이 고장 토박이에게 금산 자랑을 들어봤습니다. 저는 금산읍이니까 혹시 이 식물 중에서 인삼이 있진 않을까 한번 찾아봤어요. 네, 인삼은 없어요. 인삼은 이렇게 부작에서 키우거나 화분에서 키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적이라 여기서는 못 키우고 이제 밭에 가시면 많아요. 잎뿐만 나가도 강도 있고 산도 아주 좋은 산들이 많고 그래서 밭도 산밭은 뭐 얼마든지 구경을 할 수가 있지만 주인의 허락 없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금산은 국내 인삼의 최대 집산지입니다. 가을이면 들판마다 인삼 캐느라 분주한데요. 정성으로 키워낸 생명의 뿌리는 전국에서 가장 큰 금산 약초 시장에서 유통됩니다. 노심초사하며 6년을 키운 인삼만큼이나 귀한 손맛으로 만들어내는 음식이 있다고 해서 찾아 나섰습니다. 입구 여기 맞죠? 여기로 가는 게 계시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장님 아유. 되시나요? 네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여기 식당 맞죠? 예, 맞습니다. 아, 들어오면서 긴가민가 했어요. 아. 그냥 일반 가정집 같은데요? 예, 가정집을 네. 이렇게 개조를 한 거예요. 어, 아, 지금 보니까 이 네. 기와도 그렇고 네네. 안에 벽들도 네네. 만든 게 아니라 원래 네. 사시던 곳이었나 봐요. 예, 맞아요. 오. 정원이나 이런 집 이런 거에 로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집이 그만둔다는 이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탁 한 대가 지나가면서 갑자기 제가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요리를 하게 된 겁니다. 요리는 본래 좋아했어요. 자신만의 요리를 만들고 싶었다는 사장님. 그렇게 한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메뉴를 고민할 필요는 없겠네요. 한정식 하나인데 보통 특 귀빈상 이거 뭘 선택해야 되지? 모를 때는 사장님께. 사장님, 네. 저희 한정식 시키면 되는 거죠? 아, 네, 네. 보통 특 귀빈상은 어떤 차이예요? 반찬의 개수 차이기도 하고요. 네. 메인 이제 요리 차이기도 하고요. 오, 네. 대부분 어떤 거 많이 드세요? 특을 주로 많이 드시기는 해요. 아, 특 드시고 네. 이제 어르신들 모시고 왔을 때는? 네, 가족들이나 귀한 손님들 모시고 네. 오시면은. 이제 귀빈상을 많이 드시고요. 저는 뭐 특 먹으면 되는데 네네. 또 어르신 모시고 왔으니까 그럼 저는 네. 귀빈상으로 네, 귀빈상 2인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어르신 괜찮죠? 예,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물부터 해산물까지 무려 20여 가지의 음식들 한상 가득 음식들이 차려지기 시작합니다. 계절마다 제철 재료로 정성껏 빚어내는 한상입니다. 여기 있는 떡갈비하고 네. 영양밥이에요. 와, 여기까지예요? 네, 여기까지. 오, 제가 늘 식당 오면 뭐 감사합니다, 뭐 잘 먹겠습니다 하는데 오늘 정말 마음이 좀 우러나네요. 아유. 아, 고맙습니다. 오, 여기 뭐 구성하는데도 네. 여러 뭐 포인트들이 있나요? 이제 한상 차림이고 이제. 제가 그 먹었을 때 가장 맛있는 그 요리가 지금 떡갈비가 따뜻할 때 네. 드시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만 드시고 이제 골고루 드시면 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네. 전통 한정식이라면 뭐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 저희 엄마 세대, 할머니 세대 때 집안에 잔치할 때 이렇게 음식 내오는 음식들 있죠. 그런 부분들이라 제가 대접하는 마음으로 손님들한테 집밥을 꼭 대접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특별하지 않는 음식이지만 요즘 들어서 특별해진 그런 집밥을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제철 재료를 찌고 굽고 조려서 만든 상차림인데요. 간장과 된장을 기본 양념으로 맛을 냈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먼저 상다리 괜찮은지 확인 좀 하고.
다행히 휘어지지는 않았고요. 야, 말 그대로 육해공 산의 직미가 한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뭐부터 먹어야 되는 거야? 사장님의 추천, 따뜻한 떡갈비부터 맛을 볼게요. 수백 번을 다져 정성으로 빚어낸 떡갈비, 한입 가득 육즙이 새어 나옵니다. 이 많은 이 음식들 언제 어떻게 다 준비를 했대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한정식을 그걸 다 준비를 하느냐, 그것도 직접 주방장 없이. 그런데 저는 음식 만들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게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음식은 정성이라고 하죠. 어느 것 하나 그냥 지나치지 않는 주인장의 정성이 꾹꾹 담겨 있는데요. 양념이 강하지 않고 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야, 대부분 나물 무침은 이제 참기름 많이 들어가잖아요. 참기름도 많이 안 썼고 간장, 기름 뭐 이런 것들도 거의 안 썼습니다. 나물 그 맛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네요. 이 나물들은 어디서 어떻게 공급받는 거지? 식재료는 저희가 여기에 이제 그 금산군이니까는 시골이잖아요. 2일, 7일 장이 있어요. 그러면은 식재료를 할머님들이 많이들 나오셔가지고 판매를 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탐색은 마쳤고 본격적으로 식사를 해볼까요? 기름에 튀긴 음식보다는 자연에서 오래 숙성시키거나 조려낸 음식들이 대부분입니다. 뽀글뽀글 끓여낸 청국장찌개는 과연 어떨까요? 오, 청국장도 맛있네요. 딱 보니까 이거는 파는 청국장이 아닌데요. 직접 띄운 청국장이에요. 사장님 맞죠? 아, 네. 아, 이거 청국장 띄운 거죠? 네, 그렇죠. 저희 고모님이 띄웁니다. 직접 콩을 사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예. 오. 담백하면서도 정갈한 음식답게 많이 먹어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육해공 다양한 재료로 한상 가득 차려냈지만 조리법이 기름지지 않아서 더 좋았는데요. 그 담백한 맛에 끌려있는 사이 어느새 접시들이 하나둘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건강과 생명의 고장 금산에서 정성 가득한 한정식을 먹고 나니까 더 건강해지고 부자된 기분입니다. 다만 오늘따라 가족 생각이 많이 나네요. 다음에 가족들과 함께 또 오겠습니다. 너른 들판 가득 생명의 뿌리가 자라는 금산. 약식 동원,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의 건강이죠. 오늘 금산에서 한상 가득 건강을 만났습니다. 재료 본연의 맛에 손맛과 정성을 더해 만든 집밥. 담백하고 맛깔스러운 한상, 금산 골목길에서 만난 행복입니다.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다고요? 청주 제대로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럼 지금 바로 떠나보세요. 청주의 알짜배기만 고르고 골라 준비했습니다. 재미있고 흥미롭고 신나는 청주 시티 투어 출발! 여행객들이 가득한 오송역, 청주 시티 투어 출발지 중 한 곳인 이곳에서 오늘 함께할 참가자들을 태운 버스가 출발합니다. 아, 청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청주는 삼한시대 있죠. 지난 만 변할 때는 만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백제가 여기를 이제 차지했고. 어디서 오셨어요, 두 분? 저희 대구에서 왔어요. 저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왔는데 블로그 후기가 너무 좋아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주 재미있을 것 같아요. 설레는 마음을 가득 실은 버스로 떠나는 첫 번째 여행지는 어디일까요? 바로 세종대왕 초등행궁. 이곳 초정행궁은 세종대왕께서 1444년 안질 7효차, 그때 이제 세종대왕께서 한글 창제하시느냐고 눈을 굉장히 혹사하셨거든요. 그래서 안질 7효차, 봄에 70일, 가을에 51일, 합쳐서 121일간 머무셨던 곳이고, 행궁은 임금님이 임시로 거처하던 곳이 행궁입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 요양생활을 하며 한글 반포작업을 마무리했던 곳으로 세종대왕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셨을까요? 세종대왕께서 여기를 오시게 된 거는 이제
건강이 안 좋으시고 눈이 특히 안질이 심하셔서 전국에서 이제 효과가 좋은 곳이 어딘가를 찾으셨는데 그때 선택된 곳이 저희 이 초정 약수입니다. 세종대왕이 초정에 머물며 질병을 치료하고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등 이곳 초정행궁에서 펼쳐진 이야기와 우리의 자원인 광천수를 알리기 위한 축제가 가을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초정 약수는 미네랄 성분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 땅속 밑에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물이 깨끗하고 맛있습니다. 시원하게 조격도 마치고 초정행궁 곳곳을 둘러보는데요. 재해석해 꾸며놓은 행궁에는 전시실도 있어서 과거 역사를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청주 시티 투어 두 번째 코스는 어딜까요?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 자리한 운보의 집입니다. 우리 전통 양식의 한옥을 중심으로 3만여 평의 미술관, 공방, 연못 등 문화예술광장을 조성했는데요. 이곳에 이제 운보 선생님이 이곳에다 집을 짓게 된 계기는 여기가 어머님의 고향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운 어머님의 고향에다가 보고 싶은 부인을 생각하시면서 지은 집이 이 운보의 집이시고요. 앞으로 다음만 꾸미는다도 5년이 다 걸릴 것 같아요. 뭐 급히 터주려고 할 필요 없고 느긋하게 턴턴히 꾸미려고 생각하죠. 그래서 훗날에 약간 분화하지 않도록 이렇게 구경을 해봐요. 여기 한번 올라가 보세요. 정면에 뭐가 보이실 거예요. 아, 멀리. 아, 저쪽에. 엄마 산성. 아. 우리 저기 우양 한번 보세요. 멋쟁이시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화가이자 판화가이면서 김기창 화백과 부부의 연을 맺은 우향 박내연 화백. 운보 선생님이 쓰시던 거 모으신 거 여기도 다 있는 거예요. 예. 아직도 두 화백이 살아서 생활하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운보의 집은 고즈넉한 풍경과 분위기로 시대극에서도 종종 등장한답니다. 이 그림 보니까 평소에 살아계실 때도 정량하시는 부위였는데 직접 하고 보니까 참 좋습니다. 예, 이런 분이 다시 또 한 번이라도 나타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 감상에 들어가는데요. 한국 근대 미술사의 거목으로 불리는 운보 김기창 화백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와 전 생애에 걸친 주옥 같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운보 선생님은 장애를 가지신 분인데 성공 신화의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17세에 시작하셔서 70여 년 동안 그림을 그리셨는데 15,000여 점의 작품을 남기셨고요. 살아오시면서 그 많은 굴곡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술에 대한 열정이 끝까지 가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시는 그런 훌륭하신 화가셨습니다. 자, 여기 운보 선생님이 그리신 만 원짜리의 세종대왕. 같은 걸? 좀 다른 것 같은데. 오, 어머니 맞았다. 여기 그림이 틀리다. 근데 요 분은 같은 분이에요. 장애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타고난 예술혼과 열정으로 똘똘 뭉친 그의 일대기를 보며 사람들은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운보 선생님이랑 사진 찍으셨네요. 이 기념하여. 안 그래요? 신청하시는 방법은 인터넷으로 하셔도 되고 전화로 다 예약을 하셔도 되고 15일 전에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000원 결제를 하시면 누구라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세 번째 코스는 어딜지 궁금하시죠? 바로 청주시 운천동에 위치한 청주 고인쇠 박물관인데요. 지난해 30년 만에 새 단장을 마치고 나니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게 목록이에요. 이렇게 많이 사드렸어요. 거기에 직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약탈 문화재가 아니라 우리가 반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당하게 돈 주고 사갔기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직제 심체 유전. 여러분은 얼마나 제대로 알고 계셨나요? 현수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잘 몰랐어요. 우리
자손들이 여태까지 모르고 등한시했다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문화를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박물관에서는 조용히 보고 듣기만 해야 한다고요? 아니죠. 청주 고인세 박물관에서는 활자를 직접 만져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간도 있답니다. 느낌 어떠세요? 뭔가 부드럽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신기해요, 이렇게. 가격도 괜찮았고 날씨가 좀 좋았다면 싶은 아쉬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대부분 실내에서 운영되어서 더운 여름날이나 이럴 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볼거리가 많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해설사님이 이 짧은 인연에도 불구하고 상세히 설명해 주신데 고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재미있고 즐거운 청주 시티 투어 많이 놀러 오세요. 편리하고 알찬 청주 시티 투어, 문화도시 청주의 꿀잼 여행. 저렴한 비용으로 떠나는 청주 나들이. 지금 바로 함께 청주로 떠나보실까요? 농협 수매가 시작됐지만 벌만을 피해 생산량까지 크게 줄어들면서 수매 시장의 분위기는 우울하기만 합니다. 마늘이 안 됐을 때는 거의 3분의 2는 인분값으로 들어갑니다. 마늘의 최강자. 제주 마늘의 계절이 돌아왔지만 어딘가 마음 한쪽이 씁쓸한데요. 아리고 톡 쏘는 제주 마늘. 그 수확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요즘 제주는 마늘 수확이 한창인데요. 한창 바쁜 철이라 여러 기관에서 일손 지원에 나서기도 합니다. 가까이 하지 말고 이렇게 멀게 손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 톱날이라서야 이게 엄지랑 검지랑 다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뿌리를 이렇게 잡고 밑에서 항상 위로 이렇게 올리고 이게 마음과 뜻대로 쉽지 않아요. 아까 같이 저는 두 개씩 자랐는데 하나씩 잡으면 속도가 너무 늦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젊은 분이라서 눈치들이 있어서 이거 금방 할 것 같아요. 그래서 3시에서 4시까지 갈 것 같아요. 열심히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봉사에 참여하신 분들은 저희 농협에서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서울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모임이 탐나협의회라고 있는데 그 탐나협의회 직원들이 최근에 마늘의 수확기를 앞두고 일손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이라도 도움 주기 위해서 오늘 제주도 방문해서 일손을 돕고 있습니다. 먼 길 마다않고 달려주어 너무 감사하네요. 일을 하려면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죠? 오늘 날씨도 좋고 예,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향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직접 이렇게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어떻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밭이 넓기도 하죠. 마늘은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사람 손으로 해야 해서 인건비가 많이 든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김양 지역에 마늘 수확하는데 인건비가 여자인 경우는 11만 원, 남성인 경우는 15만 원 주잖아요. 그런 부분이 문제입니다. 마늘 가격이 문제가 아니죠. 정부에서 마늘 가격을 자꾸 안정시키려고 이렇게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키려 하는 것은 공감을 갑니다. 우리 농가나 저희 입장에도 공감은 가는데 생산비는 제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건비 생산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올라가고 이제 농산물 가격만 잡으려 그러니까 그게 불만인 거죠. 농가는 적자 농사를 짓는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할 수 없이. 워낙에 손이 많이 가는 마늘 작업이다 보니 마늘 수확철이면 이렇게 자원봉사와 일손 지원이 이어지는데요. 농가엔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작업은 미리 뽑아놓아 말려둔 마늘의 대를 자르는 건데요. 아직까지도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인력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시는 게 참 안타깝고, 예, 저희들이야 뭐 이거 가끔 이렇게 도와드리는 거지만 이게 참 농촌의 인력 문제가 참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펼쳐 이두겸 펼쳐. 펼쳐야 나도 건조가 될 거니까. 농가가 무슨 자르는 걸로 끝나지 않고 잘 말려야 합니다. 자르면서 담으면은 아무리 말라도 이 마늘이 이 가운데 대가 마르지 않습니다. 이거 이거 젖어 자르는 거예요. 이거 다 이거 털을 이렇게 준다고. 그 나중에는 이것을 망차려 가실 때는 이것이 물 내면서 젖으면서 옆에 끝까지 썩어버리지. 작업 과정이 단순치가 않습니다. 배운 대로 열심히 잘 하시네요. 올해 마늘 농사는 썩 잘 되지 않았습니다. 기후 변화에다 각종 병해충, 마늘쪽이 자잘하게 갈라지는 벌마늘 피해까지 이어져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지금 벌마늘을 내면은 지금 위로도 퍼진 것도 벌마늘인데 옆으로 빚어나오는 거. 이것이 다 벌마늘 되는 거죠, 이게 다. 옆으로 빚어나오는 거야. 이거 이렇게 새끼치지 마라 나와야 되는 이런 이것도 겹붙여 나오는 거라. 올레산 마늘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벌마늘 떼버리지, 상품 떼버리지, 뭐 떼버리지. 작년에 비해서 뭐 지금 한 2바퀴 거의 50 상품이 한 몇 프로 하고 50-60% 낙하. 이런 현상 나타나게 되면 인건비도 안 되는 겁니다. 금년에 벌마늘이 생긴 가장 큰 요인은 겨울에 따뜻해 버렸고 그다음에 봄 들어서 비가 계속 와 버리니까 일조량이 부족한 현장에서 고온 다습했기 때문에 이제 벌마늘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일손을 모아주니 힘이 납니다. 까마득해 보였던 일도 어느새 숨이 트이네요. 자르고 또 자르고 반복되는 일에 무념무상. 손이며 허리며 몸에 여기저기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아 힘들어요. 안 했던 걸 해보니까 그 몸에 안 쓰던 근육들이 살아나는 느낌입니다. 항상 대학교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도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거를 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아 수박인데요. 수박 드세요. 와 오늘 듣던 이야기 중 제일 반가운 소리네요. 시원한 수박과 함께하는 달콤한 휴식. 안 봐도 꿀맛이네요. 아이스크림도 있어요. 수박 드시고 아이스크림도 드세요. 고단했던 만큼 천상의 맛입니다. 예, 꿀맛입니다. 가끔 이렇게 나서 즐거움도 있고 그렇죠. 평소에는 그냥 마늘 그냥 큰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었었는데 이제 직접 이렇게 와서 봉사도 하고 이런 거 보면서 좀 뭔가 작은 마늘에도 소중함을 느끼는 그게 있습니다. 그게 생겼습니다. 어느덧 마늘 수확도 다 끝나갑니다. 마지막까지 정성 들여 한 땀 한 땀. 그렇게 길고 끝없이 보였던 마늘도 순삭입니다. 와, 속이 다 시원하네요. 이 따뜻한 응원의 마음들이 마늘 농가에 온전히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마늘과 함께했던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아, 너무 좋고 오늘 보람 있는 하루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기회가 되면 내려와서 꼭 농촌 일손 돕기 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농가분이 좀 고령 어르신이던데 뭐 저희 임직원들이 와가지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힘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많이 뿌듯합니다. 조금이나마 그 농민 여러분께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너무 보람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 주셔가지고. 농가 여러분 힘내세요. 맛있는 제주 마늘에 반하고 농가 사정에 마음이 아팠던 마늘 수확. 우리 식탁에 꼭 필요한 제주 마늘. 오래도록 우리와 함께할 수 있게 모두가 힘을 모았으면 좋겠네요.
캐스터 김예진입니다. 왜 포켓걸이냐면요, 바로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인데요. 네, 오늘 제가 강릉을 대표하는 문화재 선교장에 왔습니다. 이곳에 아주 특별한 박물관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뭐가 있는지 저 너무 궁금한데요.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Let's get it!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상류주택인 선교장은 1967년 국가민속문화재 제5호로 지정됐습니다. 오늘은 이곳에 새롭게 자리한 특별한 공간을 소개합니다. 아니, 여기 특별한 게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어, 이게 뭐지? 오, 이건가 봐요. 선교장 전통 가구관? 혹시 가구의 비밀이 있나요? 점차 커져가는 궁금증. 어, 안녕하세요. 어, 혹시 관장님이시죠? 네. 딱 봐도 관장님이신데. 이곳을 지키는 이강백 관장입니다. 어, 근데 제가 여기 아주 특별한 게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특별한 거? 네, 특별한 게 바로 이 가구 맞나요? 전부 다 특별하다고는 할 수 없고, 이것이 그 전부 그 선교장에서 대대로 300년간 쓰던 물건도 있고, 네. 또 가구 전시관이다 박물관이다 하면은 꼭 전시해야 될, 사람들이 봐야 될 물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일부 구입한 것도 있고, 아. 그렇게 해서 다 모아서 전에도 한번 저쪽 소금강 쪽에서도 저 전시한 적이 있는데, 네. 그 공간 문제 때문에, 전시 공간의 문제 때문에 철수했다가 이번에 다시 또 수리할 거 수리하고 손 좀 봐서 다시 재개관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단지 중요한 거는 이 선교장의 가구가 의지하니까 선교장 제자리에 왔다는 게 거기에 의미 드세요. 제가 들어오자마자 느낀 건요, 여기 가구 전체 향이 너무 좋고요. 지금 제가 약간 과거 속으로 여행을 온 느낌이거든요. 수십 년간 수집해서 모은 전통 가구들, 이렇듯 오랜 역사를 간직하며 세월을 견뎌낸 고가구들이 전시관에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전통 가구부터 다양한 생활 도구까지 그 모양도 쓰임새도 천차만별인데요. 와, 가구들이 너무 멋지네요. 근데 관장님, 여기 총 몇 개 정도의 가구가 있나요? 몇 점이나? 가구라면은 장롱. 네. 나무로 만든 가구들, 그게 이제 목가구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목가구 외에 또 생활 도구들이 있죠. 네. 이걸 통틀어서 이제 가구 박물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구라고 그러고. 생활 가구들이요? 생활 가구들. 어? 그러니까 생활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이지. 생활에 쉽게. 필요한 모든 도구들이 그러니까 가구죠? 그럼. 아, 그래서 그런지 여기 지금 그렇지. 보니까요. 이건 가구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가구인가요? 가구지. 네, 집에서 가구예요? 쓰는 것들은 모든 걸 가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런 가위도 가구군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큰 대형 장롱들, 대형 장롱들하고 작은 장롱들, 목가구들이 한 300여 점. 네. 그다음에 이렇게 소품들, 집에 생활에 필요한 집기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들이 한 500여 점에서 한 7, 800여 점이 지금 전시되고 있어요. 7, 800여 점이요? 한국에서 가장 큰 가구 전시인 거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가구 전시관이나 박물관이 없어요. 없어요. 네, 유일무이한 곳이네요. 유일하게 선교장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집이지만 또 이런 것도 대한민국 최고가 될 거예요 아마. 오, 큰 집에 있는 큰 가구 박물관 너무 멋있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는 게 강릉의 행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강릉만이 지닌 특별한 행복, 바로 전통 가구들을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볼 차례입니다. 여기에 그 약장이라고 있죠. 오. 이 약장이 이 강릉에는 옛날서부터 감이 유명해요. 감, 꽃감. 네. 그래서 감나무가 많죠. 그래서 감나무가 오래된 고목이면은 그 중에 특별하게 저렇게 저런 뭐냐 나무 속에. 그래서 그걸 먹감나무라고 그래요. 그러니 문화재청에서도 그 진가를 알아본 보물 중에 보물. 옛날에도 문화재청에 뭐 이런 거 조사하는 분들이 조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당분간은 우리가 전시하고 공개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숨어 있다가 이제 공개되니까 또 이제 다시 조사한다는 얘기도 나오겠죠. 네. 어, 관장님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뭐예요? 어, 이런 것들은 다 집에서 쓰던 물건들이에요. 집에서 쓰던 거요? 목매틀 얘는 뭔가요? 이게 진짜 우리나라의 보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매트라면 돌 매트를 생각하고 있죠. 네. 이건 나무로 만든 거예요. 나무로요? 그래서 이게 그 위로 이렇게 끼면 네. 여기 또 아. 나 요걸 갖다 위로 끼면은 이 손잡이가 있어야 돼. 네. 이렇게 돌리면 이쪽에서 갈아서. 갈리는 거죠, 여기서? 네, 여기서 여기하고 여기서 이렇게 붙어서 우와. 어, 이쪽에 오셨으니까 저기 보이는 장이 좀 우각장. 아. 그 장이 우리 집에 정말 가장 귀하고 아~ 또 대표적인 또 장롱적인 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있다는데요. 이제 앞으로 참 애석하게도 대한민국의 이태원에서 마지막 장이 돌아가신 지가 한 15년, 20년 돼요. 네. 그래도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 맥이 끊어졌어요. 맥이 끊어 그럼 만드시는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사람이 후계자를 양성도 못하고 돌아가셔서 아, 너무 앞으로 멋있다. 적어서 제작한 사람도 없고 수리할 사람도 없게 된 게 참 애석한 일이죠. 몇 점 없는 우각장이 여기 있는 거네요. 네, 네. 그래도 청교장이 하나 남아있다는 게 다행이고. 네. 게다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통 문양이 새겨진 떡살부터 다양한 전통 다기와 다구도 눈에 들어오고요. 또 하나 인상적인 가구는 바로 오죽을 세공해서 만든 오죽 문갑입니다. 네, 관장님 여기 너무 멋진 가구들 봐서 되게 보람되고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 이 박물관 운영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저희 집에 지금 현재 전시되고 있는 물건이 대한민국의 가구가 전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도 지방에 가면은 그래도 특색 있는 가구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여생을 좀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해서 좀 여기 없는 가구들을 조금 수집을 해가지고 백년대교로 물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여행 좋아하니까 다니면서 한번 조사해보고 알아보고 또 구입할 건 네. 구입하고 해서 이왕 한 걸 제대로 만들어야죠. 오 응? 관장님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은 가구 예, 예. 가져와 주시고요. 그때 저희가 또 한번 놀러 오도록 할게요. 아이고, 난 그때라도 머리가 허해가지고 쓰러져 있을 텐데. 아니요 그때 또 뵈야죠. 그때까지 네, 건강하게 여행도 많이 하시고요. 가구도 많이 많이 가져와 주세요. 약속. 고마워요. 또 뵙는 걸로 해요. 약속 도장. 기존의 선교장 박물관과 생활유물 전시관에 이어 조선 중기 이후 다양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관. 여러분도 이 공간이 궁금하다면 강릉 선교장 전통가구 전시관을 한번 들러보는 건 어떨까요?